저희 KNN의 연속 보도로 멸종위기 종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두 번이나 공사가 중지됐던 양산 사송지구 기억하실 겁니다. 공사 중단 뒤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 구조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 구조가 끝나기도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다시 공사 재개를 허락하면서 국감장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년 전 멸종위기종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양산 사송 공공주택 개발지구. 그 뒤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분양 일정까지 미뤄지는 전례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. 그 사이 고리도롱뇽 구출 작업이 진행됐고 7천여 마리의 도롱뇽이 구조됐습니다. 하지만 구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공사는 재개돼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서식지 보호에 책임이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주기재 교수와 환경단체 구조활동이 다 끝나기도 전인 6월 16일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. 이분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. 통보도 안 하고 공사를 재개해요. 보여주기식 구조였다는 비판 속에 근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 서식 환경이 안정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,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, 계속해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실 것인지.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공사 재개는 생태원의 검토를 받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넘겼습니다. 생태원의 양습파충류 전문가를 의뢰해서 현장조사와 그 검토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시기에는 산위로 다 올라갔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을 판단을 근거로 해서.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 대체 서식지 조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리도롱뇽은 지금까지 2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7천여 마리가 구조돼 금정산 자락으로 보내졌고 빠르면 다음해 1월 다시 공사 현장으로 산란을 위해 내려올 예정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